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배터리 대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자세한 것들은 조금씩 더 혹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보시면 되실 것이고, 그냥 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많은 자동차 회사와 많은 배터리 기업들에게 숙제를 던졌다. 자, 선생님이 숙제를 던졌다.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를 던진 이유는 어떤 너희들이 지금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냐? 자, 이 교과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걸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냐? 굉장히 무거운 큰 숙제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졌다. 물론 테슬라가 계획을 내놓는다고 해서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게 됐다. 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 내놨습니다. 그게 단기, 중, 장기로. 아주 먼 계획으로 본다면 한 2030년. 근데 그건 굉장히 멀죠. 야, 그 2030년에 그걸 왜 지금 얘기해? 근데 2024년, 5년 정도에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것들도 있고, 한 2022년, 3년 정도에 실현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많은 과제를 다 던져놔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애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들, 그들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쭉 보면 배터리에 대한 뭐각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정도 전체를 합치면 어떻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언제 시점부터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쭉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 계획대로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관점에서 걱정이 없어요. 적어도 얘들이 어떻게 가겠구나. 그러면 그때 얘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얘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겠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과연 기존에 저 21700에서 얘들이 뭐더 이상 어떻게 가능할까? 세미트럭이 가능할까? 사이버트럭이 가능할까? 자,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다 우리에게 제시했다. 다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뒤이긴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주 큰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단계로 밟아가고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방향은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대편을 한번 보면 저는 이 테슬라에 배터리 데이트 왜이 자동차를 공개했을까? 자, 저는 이게 내연기관 자동차 애들에게 더큰 짐을 던졌다. 모델 S 플레이드가 공개를, 그러니까 주문받는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 플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한 13만 9,990불. 그러니까 오늘 환율로 한 1억 6,800, 700?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2억이 안 되는 자동차예요. 근데 제로 62초 아래니까 제로 100으로 한다면 한 2.1초, 2.2초가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속이 한 320,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한 820마일, 아, 820km 이상. 자, 이 정도 820km로 본다면 그 영국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그거 봤죠? 죄송합니다. 테슬라 오너들이 연 주행하는 평균 거리가 영국에서 약그 12,000마일, 12,000마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오너들이 영국에서 가장 많은 주행, 3년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연 12,000마일 이상을 주행하는 가장 많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소비자들입니다. 근데 그 12,000마일이라고 할 때,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델 S 저걸 산다면 한 달에 두 번, 반, 세 번? 물론 그게 풀투풀로 하면 안 되고 그 20에서 80 구간으로 나누면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충전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차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 번에 주행 거리가 길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 죄송합니다. 한번 충전으로 8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물론 다른 애들도 그런 것들을 내놓긴 하지만 이건 내년 말부터 바로 우리가 살수 있다. 더 이상 부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미 미국에서 테슬라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포르쉐와 더불어서. 근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충전이 잦은, 그것조차 이제 완벽하게 해결했다.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제로백을 본다면, 제로백이 2.2초인데 저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우리가 한대 팔수록 한 3, 40억씩 손해를 본다는 지금 이슈인 리막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부가티의 실온, 가장 최근에 공개된 그 실온 있고, 그 실온의 파생 버전들이 쭉 있는데, 그 실온의 공식 제로백이 2.5초, 2.4초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선된 버전들이 2.3초, 2점 뭐그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제로백이 2.1, 2.2이 정도가 보통 F1 자동차들 있죠. 그 F1 자동차들은 뭐 세팅하기에 따라서 제로백을 진짜 극한으로 끌어당기면 1초 초반, 그리고 트랙에 따라서는 뭐 1초 후반, 2초 초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뭐 F3는 당연히 그것보다 더 느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지불하고 살수 있는 가장 빠른 자동차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로백 2.1초, 2.2초. 이게 말이 쉬워서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제로백 이제 2초, 3초가 장난처럼 느껴지지만 엄청나게 많은 1년에 7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의 가장 빠른 차가 이제 제로백 4초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산차들이. 제로백 4초 후반, 4초 중후반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아마 현대 기아차는 제로백을 거기에서 더 당기지 못할 거예요. 이제 내연기관은 굳이 뭐 대배기량도 어렵고 거기에서 더 이상 뭔가를 하기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건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시대에 BMW나 포르쉐에서도 제로백 4초 미만 그러니까 제로백 3초대 자동차를 살려면 네. 엄청나게 많은 돈뿐만 아니라 그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부가티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닛산의 GTR 같은 것들. 성능은 대단하지만 그 유지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죠. 근데 저건 내연기관보다 훨씬 관리하기, 유지 관리가 쉬운 뭐 엔진 오일을 교환할 게 있나 뭔가 기계 부품료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있나 주기적인 뭔가를 할 필요가 있나 물론 저것도 뭐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비교도 안될 정도로 단순한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단순한 저 전기차가 제로백이 2초 초반이에요. 내연기관에서 2초 초반의 제로백 자동차를 살려면 뭐 수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 단위로 넘어가야죠. 근데 그걸 우리가 1억 7천이 안 되는 돈으로 살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동차를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제로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연기관 야, 씨발 M3 요번에 뭐가 어떻고 뭐가 뭐 C63에 뭐가 어떻고 뭐 슈퍼카에 뭐가 어떻고 근데 그게 다 의미 없어요. 왜? 그 자동차들 그 대단한 성능에 진짜 4000cc, 5000cc, 6000cc까지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엔진들을 달고 그 엄청난 그런 고성능의 자동차들의 제로백이 뭐 1억도 안 되는 자동차에게 다 따여버리니까. 네. 모델 3 퍼포먼스 정도면 웬만한 네. 고성능 애들 다 따버리죠. 제로백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굳이 거기에서 이제 제로백을 내세우는 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자동차를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 성능으로 본다면 과연 모델 S를 살까? 혹은 저 정도의 성능에 준하는 뭐 부가티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좀 현실적으로 맥라렌 600LT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제로백이 2점 후반, 2초 후반입니다. 저거보다 한30% 정도가 느리죠.
이게 참 웃기네요. 맥라렌이 30% 정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게 좀 웃긴데 그 30% 정도 느린 제로백이 느린 자동차의 가격이 2억 9천 정도입니다. 그것도 시작 가격이에요. 2억 9천. 근데 그건 불편하게 두 명이 타는 거죠. 저건 네 명이 충분하게 타면서도 30% 정도의 성능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자동차가 어떤 고성능의 자동차에 뭐 그게 전기차가 됐든 내연기관이 됐든 내놔도 저 모델 S를 넘을 수 없는 플레이드를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애들이 아무리 고생해서 온 힘을 쏟아서 만들어내봤자 저걸 넘을 설 수가 없고 온 힘을 쏟을 수도 없어요. 왜? 내연기관은 이제 끝나가는 세상이니까. 끝나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다시 부가티처럼 엔진 두 개 붙여서 12기통으로 미친 듯 성능을 뽑아낼 미친놈도 없고 6000cc 엔진도 이제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지고 있죠. 5000cc, 4000cc로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그런 것들도 뭐 터보 계속 올리고 두 개, 세 개 터보 올리고 2500cc, 3000cc까지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웬만한 이제 독일의 중형 라인업들은 다 2000cc, 2500cc, 3000cc 미만의 중심이죠. 예전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늘릴 수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무리 이제 내연기관이 노력해봤자 모델 S 플레이드보다 느리고 물론 그게 코너에 가면 또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 플레이드에 대한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씩 풀어지겠죠. 그러면 뭐 다양한 트랙에서의 그 시간을 본다면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직발만 빠른 차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도 아마 모델 3 퍼포먼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내연기관들이 내연기관에 더 이상 집중할 수 없는 시대에 내연기관에 아무리 집중을 해봤자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특히 자동차가 비싸게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가로 가면 갈수록 결국 사람들은 성능이에요. 뭐 반대편에는 S클래스 같은 고급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성능인데 그 성능이 아무리 개고생을 해봤자 저걸 넘어설 수 없고 개고생을 할 이유도 없어요. 왜? 더 이상 내연기관은 끝나가는 시대니까 그들은 이제 전기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걔들이 전기차에서 바로 저렇게 저 정도의 성능을 양산 버전으로 1억 한 7천 미만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이제 포르쉐 타이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이 배터리 데이의 전체를 본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하지만 내연기관 브랜드 입장에서는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숙제에 당면한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얘들이 단기, 중, 장기적으로 확실한 어떤 그 가는 방향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게 그냥 돈 생기면 테슬라 주가의 변동에 그냥 적당히 때려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은 계속 커질 게 분명해요. 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애들은 저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숙제를 안게 된 거죠. 우리는 아직 배터리 공급사에게 배터리를 받는 형태일 뿐인데 테슬라가 저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 결국 쟤들이 배터리 기업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갈 것인데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 양산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테슬라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 가격 경쟁해서 그들이 좋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결국 그들이 오히려 손해다. 그러면 그들은 기술의 발전의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의 방향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결국 전기차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의 생산량, 전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캐파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늘어나겠지만 그게 막 전기차의 수요의 만큼 늘어나진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GM이나 폭스바겐이나 혹은 도요타가 파나소니카 하는 것처럼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 배터리 애들과 합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들을 다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기술이 없으면 결국 내연기가 배터리 애들이 제시하는 그 정도의 배터리 생산 배터리의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일단 양적으로 확보를 하지만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다. 근데 테슬라는 그 반대편에서 많은 배터리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파라소니, 그 다음에 LG, CATL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반대편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터리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근데 이렇게 스스로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내연기관 브랜드는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연기관에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더 목이 압박이 되겠죠. 그 반대편은 뭐죠? 배터리 데이 날 뜬금없이 자동차를 내놨잖아요. 블레이드. 제로백 2.1초, 2.2초. 지금 한 30억, 40억, 50억 줘야 되는 부가티, 네, 베론 기대기 때리고 또 남는 그 정도의 성능의 자동차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간편해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메인터넌스를 관리하기 위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서 편리하게 전기차처럼 집에서 간단하게 충전하고 밟으면 수십억짜리 부가티 베론, 부가티 베론보다 더 빠른 성능을 내는 자동차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GTR처럼 유지관리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쉽게 소비자들이 슈퍼카보다 더 대단한 하이퍼카 정도의 성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소비자들에게 던진 거예요. 자, 이걸 내년 말부터 이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떤 소비자들이 기존의 내연기관 애들의 2초 후반, 3초대, 그들로서는 거의 뭐 최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들의 성능입니다. 2초 후반 3초라고 하면 내연기관이 만들어내는 거의 아주 슈퍼카급의 소수를 제외하면 최고 성능을 뽑아내는 자동차들이에요. 근데 그걸 내놔봤자 그들은 환경 문제에 걸리고, 그걸 내놓지 않으면 야, 저 씨,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가 제로백 2.2초, 2.3초인데 얘들은 이제 제로백이 늦어지네? 제로백이 3초 중반에서 크게 안 당겨지네? 와, 존나 느린 차네? 그걸 누가 살까? 그 누가 살까요? 심지어는 전기차의 한계였던 그 주행거리까지 늘어나면, 네,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던져놓고 이쪽에서는 니들이 이제 어떡할래? 니들이 이거 넘어설 수 있어? 전혀 못 넘어서는 작은 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 그리고 그 중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의 많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가지는 주주들에게는 너희들 마음 놓고 돈 벌면 테슬라에 주식에 쳐박아.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그 반대편에서는 내연기관, 배터리 회사, 전기 스타트업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에게 한번 하려면 해보시든지 해봐. 만들어내나봐. 니들이 아주 좆빠지게 한번 만들어내놔봐. 어느 정도 성능인지 한번 보자. 근데 아무리 좆빠지게 해봤자 넘어설 수 없는 150차원의 벽을 세워버린 거예요. 어떤 차를 내놔도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보다 느린 세상이 됐어요. 가장 빠른 차 테슬라가 됐어요. 네. 진짜 어떤 확실한 땅 때리는 그게 없지 않았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저 발표 정리된 걸 쭉 보면서 테슬라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기업을 분석하고 뭘 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이제 좀 주식에 이 주식을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의 어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은 돈들을 벌어서 여기에 때려박을수록 우리의 미래는 빠르게 얘가 제시한
가장 먼 계획이 2030년이에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2023년에서 2025년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해도 정말 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게 진정으로 돈이 돈을 벌어 오는, 우리가 정말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배터리 기술에,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테슬라를 투자하면서도 계속 언제 빼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거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는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봐요. 다음 달에 한 달 내로 자율주행에 대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기대감이 커지죠. 자, 또 다른 거 뭐죠? 이제 10월이면 2020년에 3-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인도데스도 아마 테슬라의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다 라는 추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주가가 조정이 있겠지만 다음 달이 되면 또 이벤트가 있고, 연말은 또 이벤트가 있고, 내년 초가 되면 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네,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인간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이제 우리가 가졌다. 누가 돈을 먼저 넣느냐예요. 돈 넣고 돈 먹기예요. 단기적인 주식 조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한 가지를 던져볼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투자해서 5천만 원, 1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좋아서 돈을 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5천만 원, 1억 수익을 만족하고 끝낼 겁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에서 수익을 봤으면 또 돈을 벌고 싶잖아요. 어디에 넣을 거예요? 자, 테슬라에서 뺐어요. 어디에 넣을 거예요? 어디에? 아, 애플? 구글? 아마존? 네. 결국 테슬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걸 이미 올 초에 경험했거든요. 테슬라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나고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그러면 다른 기업들. 근데 막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다른 기업들을 찾아보고 하면서도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기업이 테슬라만큼의 어떤 것들을 보여줄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게 언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결국 수급이고 수급은 사람들의 관심인데, 이게 테슬라만큼 관심을 받을까? 언제? 나는 언제 관심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테슬라라는 주식을 여기에서 수익을 냈다고 빼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애플도 들어가 보고, 아마존도 들어가 보고, 구글도 들어가 보고, 나중에는 스타벅스, 뭐 엔비디아, AMD, 뭐 웬만한 주식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얘들이 한 몇 년 뒤의 어떤 긍정적인 그게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시장에서, 비슷한 시장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 그 주가의 변동, 그걸 보니까 테슬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한 게, 네, 다시 돌아온 게 테슬라죠.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테슬라 같은 제2의 테슬라, 제3의 테슬라를 찾기보다는 그냥 테슬라를 다양한 형태에서 투자하자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뭐 단타, 스윙, 중기, 장기 이렇게 계좌를 4개, 5개 정도로 나뉘고, 다양한 형태에서 그냥 테슬라, 그 다음 뭐 다른 몇 개만 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 테슬라의 주가의 이 변동을 경험하면 다른 주식을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배터리데이에 실망을 한, 떠나간, 수익 실현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안착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돌아옵니다. 이 테슬라의 이 주가의 변동의 맛을 봐버린 사람은 다른 어떤 미국 IT 기업
에서도 이런 맛을 못 느껴요. 그럼 개들은 돌아와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어도 결국 개들이 올 곳은 테슬라예요.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찍었대, 연말에 어떻대, 내년에 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또 몰리고 거기에서 실제 돈맛도 봤던 애들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왜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이렇게 커져갈까? 특정 시기에서 특정인들이 뭐 수익 실현하더라도 결국 걔들은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테슬라라는 겁니다. 아직도 테슬라는 그 굉장히 얇아요. 투자의 그 수익에서 본다면 층이 굉장히 얇죠.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장의, 그러니까 밑바닥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폭도 충분하고 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애플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이걸 느낄 거예요. 이미 액면 분할을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게다가 거대한 투자 금액들도 많고, 층이 밑에서부터 굉장히 두텁게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왜 여러분들이 애플의 주가 변동이 좀 지지부진하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테슬라에 비해서. 옛날부터 투자한 어마어마한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이라는 건 사고 파는 것인데, 얼마든지 시기에 따라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옛날에 투자했던 막 그런 사람들은 일부 일부 매도하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거대한 많은 투자자들,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텁기 때문에 사주는 특정 이슈에서 빠르게 사주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몰릴 때 주가가 오르는데, 또 그럴 때 파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왜? 이미 투자자가 너무 오래 많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식 분할을 많이 거치면서 그들의 전체에서 본다면 일부를 수익 실현하면서 그 돈들을 쓰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이제 주식 분할을 한번 했고 아직도 굉장히 층이 얇아요. 자, 이들은 아직도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초기에 테슬라의, 그러니까 투자를